루프를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 겁니다. 어떤 음악을 만들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장르를 한번 물어봅시다. R&B, 힙합. 뭔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뭐 아무나 들어볼게요. 드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드럼은 간단하게 한다면은 여기서 G에다가 비트. 처음에는 드럼 안 나오게 하고 그럴싸하죠? 자, 두 번째부터 드럼이 들어오게 할 거고요. 이 드럼이 뭐 여러 가지 악기가 다 들어있어요, 소리가. 이걸 좀 세분화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서치에다가 하이햇이라는 걸 좀 찾아볼 건데, 이름 다 안 써도 간단하게 뭐 햇 이렇게 써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이햇.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제 뭘 넣을까요? 베이스를 한번 넣을까요? 처음에는 베이스하고 처음에 골랐던 피아노가 나오고 그 다음 하이햇 나오고 뭐 드럼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좀 길이가 좀 길어지겠죠? 건반만 먼저 들어가게 해볼게요. 자, 비트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테크닉, 그냥 바로 직전에 좀 꺼버리는 거예요. 끈다는 거는 그냥 어느 부분을 좀 지우면 돼요, 이렇게. 비트를 하는 하이햇하고 베이스를 끄고 건반을 그냥 원래대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힙합 앤 R&B에는 악기만 있는 것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있어요. 자, 베이스, 핸드 베이스인가 이거 제거해보고. 너무 많으니까 찾기 어렵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자, 힙합 선택도 있고 장르에서 힙합 선택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인스트루먼트를 한번 불러줍니다. 여기서 보컬 해주세요. 그럼 힙합에 관련된 보컬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겹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컬을 이 부분에 보면 두 개를 지금 저는 쓸 거예요.
노래 참 들어볼게요.